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청보리밭 구경하러 고창 학원농장에 왔어요. 학원농장은 주차료 무료, 입장료 무료입니다. 고창 학원농장은 사시사철 우리에게 쉼을 주는 멋진 공간이라 제가 사랑스럽게 여기는 곳입니다. 5월의 싱그러운 청보리를 보고 싶었는데 제가 조금 늦어서 보리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보리는 청보리대로 싱그럽고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보리의 모습도 지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선물해주는 듯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저는 전라도에 오면 낮은 구름과 황토기 너무 이쁘더라고요.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 봅니다. 보리밭 한가운데 황소의 조형물이 있네요. 학원농장은 봄이면 보리, 여름이면 해바라기 메밀밭으로 유명하죠. 올해는 보리 농사가 풍년이랍니다. 드라마 도깨비 촬영 장소랍니다. 보리밭 경치도 경치지만 산책하기 참 좋아요. 도깨비 길이랍니다.
노란 붓꽃과 연꽃이 피었네요. 예정길입니다. 잔뜩 흐렸던 하늘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네요. 해가 구름 사이로 나오니 풍경이 더욱더 아름다워요. 넓은 보리밭을 걷다 보니 허기가 집니다. 학원농장 직영식당으로 식사하러 왔어요. 학원농장에서 정말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했네요. 저는 보리새싹 비빔밥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당 뒤쪽으로 화장실과 유채꽃밭이 있어요. 화장실은 잘 들어가셔야 해요. 푸세식과 수세식이 있답니다. 잘 먹고 구경 잘하고 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